그 책에서 이제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이렇게 이제 세 분류로 이제 판매 방식인가요 이게? 네네네. 이거는 그럼 작가님네 회사의 그 방식인가요? 아니면 그냥 네트워크 회사들에 대한 전형적인 방법인가요? 네트워크 회사들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유통 구조예요. 유통 구조. 유통 구조인데 네. 네. 사람들이 다단계라는 말을 싫어하잖아요. 그쵸,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이 단어를 피하기 위해서 3단계 이상이 다단계거든요. 네네.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후원 방판이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 판매는 옛날에 왜 화장품 파시던 네네. 그 분들 계셨잖아요. 네, 아무리 버시팩이나 뭐 이런 네, 거에 마진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만 원에 팔았는데 네. 5천 원이 마진. 그쵸, 그쵸. 어, 이렇게 파는 거고 네네. 후원 방문 판매는 이게 한 명만 팔다 보면 네. 어, 계속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드니까 네. 내가 누군가를 리크루팅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판매할 판매 사원을 리크루팅을 한 다음에 약간 팀이네요, 그럼. 네, 팀으로 네. 여기 2단계까지. 어, 그런데 이제 또 3단계가 실은 3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은 네. 그냥 후원 수당이 무제한. 아. 네.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뭐 100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회사마다 달라요. 아, 회사마다 달라요. 네, 몇 단계까지인지 그냥 거의 무제한인데 네네. 뭐 100단계까지, 100대까지인지 뭐 몇 네. 대까지인지 이거는 전부 다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요. 그럼 그러면 이제 작가님이 이제 책 제목에 월 2천만 원을 번다 하셨잖아요. 네. 어, 일단 이거 사실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은 제가 봤을 때 그 네트워크 마케팅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어, 상당한 성공을 전 거뒀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것도 맞나요, 일단?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네. 지금 이거 하신 지 한 5년 되셨나요? 5년? 네, 제가 처음에 네. 시작한 공무원 그만두고 시작한 지 5년 네.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안에 이렇게 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맞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네. 그러니까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다 알지는 네, 못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곳에서 네, 네, 보상플랜 네. 연구해서 제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저보다 많이 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고 본인이 네.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네. 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버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네. 어, 제가 이제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네, 네. 또 그렇게 벌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있었고 네네. 그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어, 벌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누구나 벌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도 네. 누구나 시작해서 시간 차이지 벌 수 있는데 또 어떤 성공이든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다 하기 나름이라고 네. 생각해요. 어, 그럼 작가님이 어쨌건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어떻게 5년 동안 해가지고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들 텐데 작가님이 생각하기에 내가 그래도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든지 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어,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벌었던 건 아니고요. 네네. 뭐 정말 30만 원도 벌었다가 50만 네. 원도 벌었다가 네. 뭐 150, 300, 450 이렇게 그냥 쭉쭉 올라오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막 폭이 처음부터 크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5년이면 네. 4년 차 이상 때 네. 벌기 시작해서 유지를 하는 건데 네네. 어, 더 빨리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있겠죠. 네, 있는데 저는 좀 안정적인 소득을 원했고 네. 제가 이렇게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아무래도 어떤 씨앗 뿌리기 그냥 어, 꾸준히 뭔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성과가 있었고 저는 앞으로 더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 자기 본인이 전 성공도 기준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쵸, 그쵸. 내가 성공했다라는 기준도 본인이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반복을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성공할 때까지 예를 네. 들면 뭐 기우제가 비가 올 때까지 네. 지내서 성공하는 그쵸. 것처럼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약간 직장처럼 한 달에 200만 원을 벌려고 생각을 하시면 처음에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딱 정확하게 그 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시면 물론 목표 달성이 가능하시지만 네. 이게 뭐 처음부터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저도 멘붕이 오더라고요. 어떤 달은 5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네네. 어떤 달은 0원이 될 수도 있고 네네. 본인이 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의 마인드를 가지고는 조금 힘드시고 약간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네. 사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면 네. 어, 직원들은 뭐 늦게 출근하거나 정시에 출근하지만 사장님들은 솔직히 더 열심히 그쵸. 준비를 하시고 내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좀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면 훨씬 빠르게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소득의 변화가 초창기에는 뭐 30만 원 벌 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게 바닥을 기다가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한번 점프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또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카드 뽑기를 할 때 거기 안에서 제가 조커를 뽑으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사람은 한 번만 해도 그쵸, 그쵸. 어떤 사람은 카드 끝까지 그쵸. 나가도 못 뽑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노력도 필요하고 운도 필요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빨리 잘 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또 늦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에 맞춰서 상담도 받으시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약간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구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 같이 잘 되는 구조라서 그래서 물어보시고 상담 잘 받으시고 하시면 돼서 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서 똑같은 회사지만 누구를 만나서 같이 일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씨앗을 뿌린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작가님을 만나서 리크루팅을 하거나 사업 전달을 했지만 바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안녕 이게 아니라 계속 만남을 가지고 사업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작가님이 안 하시더라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시면 그냥 언젠가는 잘 되시지 않을까요? 그럼 작가님이 이제 그런 씨앗을 뿌리셨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지금도 뿌리고 계신 거고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다고 할까요? 뭐 인연이라는 게 꼭 팀이 됐다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냥 이렇게 인연이 뭐 한번 소개하고 이런 정도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돼요 숫자가? 숫자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셀 수가 없어요. 셀 수 없어요? 네, 숫자는 한 번도 세본 적이 없고요.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요. 이게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제 지인들이 다 그냥 좋아할 줄 알았어요. 내가 좋으니까. 그쵸. 대부분 내 지인들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인한테 막 리크루팅을 하거나 지인에게 전달을 하시지 마시고 지인을 플랫폼으로 해서 정말 그냥 같이 이런 사업을 좋아하고 저랑 취향이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조금 찾아낸다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밀접하게 그냥 뭐 수익을 쉐어한다고 할까? 뭐 아까 그 몇 단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출 일부를 이제 나눠 갖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이에요, 그럼 작가님 상황은? 이게 다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나눠 가지는 수익 구조가. 근데 저희는 회사 전체 매출을 나눠 가져요. 전체 그렇구나. 매출을 일정 기준 이상을 맞추신 분들끼리 다 나눠 가져서 n분의 1로. 이건 이제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마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내 팀의 몇 프로를 나눠 가지는 회사도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전체 수익을 나눠 가져서 조금 받아가는 게 더 많은 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 구조를 확인을 꼭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초보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냥 숫자로 뭐 50%, 70% 이렇게 계산을 하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깊이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나서 뛰어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은 기본적인 세일즈 스킬에다가 그 회사의 보상 플랜을 얼마나 활용하는가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벌고 싶은 사람과 100만 원을 벌고 싶은 사람의 목표나 전략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무조건 다 똑같이 해서 될 때까지 그냥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50만 원 벌고 싶은데 하루 만에 벌었어. 그럼 나머지는 놀 수 있잖아요. 그 대신에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면 되고 저처럼 돈이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그만큼 계획을 짜서 더 열심히 뭐 팀을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제가 더 뛴다거나 해서 제가 원하는 페이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작가님 이제 씨앗을 열심히 뿌리시니까 진짜 처음 본 사람한테 뭐 이런 사업도 소개하고 뭐 얘기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책에서 이제 그 초면인 사람과 잘 대화하는 뭐 세 가지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말을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굳이 왜? 이러면서 조금 대면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지 않아야 상대방도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칭찬을 많이 해요. 장점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장점, 딱 눈에 보이는 장점. 옷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니면 뭐 헤어스타일이 진짜 예쁘세요. 라든지 여자분들은 액세서리 차시잖아요. 그러면 귀걸이가 진짜 예뻐요. 어디서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칭찬. 그리고 칭찬을 하실 때는
제가 예전에 키가 되게 크신 선생님한테 네. 선생님 진짜 너무 키 크세요. 저는 키가 작으니까 부러워서 그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 그래 나 키 커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도 이렇게 본인은 매번 들으니까 그쵸, 그쵸. 스트레스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 들어봤을 법한 네네. 칭찬을 찾아서 해주시면 또 더 감동적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 보이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오늘 좀 신경 써서 나왔으면 근데 지난번보다 여기 되게 살이 빼셨나 봐요. 되게 더 날씬해 보이세요. 허리가 지난번에 이만해 요만해지셨어요. 뭐 이러면 본인이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를 칭찬받은 그쵸. 것 같아서 더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두 번째는 네. 질문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제품 테스트도 하거든요. 근데 좋죠. 네. 뭔가 이러면 네 아니오로밖에 대답이 못하잖아요. 예, 그쵸, 예. 그래서 뭐 아니오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을 할 말이 없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조금 오픈형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대답을 네 아니오가 아닌 대답으로 할 수 있는 거. 네. 뭐 진짜 정말 간단하게는 네. 그리고 웬만하면 좀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네. 있도록 되게 피부 부드러우시죠. 그럼 보통 대부분 네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네. 그리고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러면 돈 벌면 이 돈 네. 제일 처음에 월급 받아서 어디다 쓰고 싶으세요? 라든지 이런 질문을 하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한 번 더 네. 뭔가 생각하게 되고 꿈꾸게 되니까 또 더 친해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아 너무 좋아요 안녕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그래도 뭔가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니까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막 비싸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아니 그게 이게 되게 이래서 비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공감을 해주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품을 써보시면 피부가 진짜 병원 간 것보다 더 예뻐가지고 이거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좀 공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아 맞아요 실은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그 상대방을 배려를 하면서 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의도 있으면서 배려도 하면서 그러면 조금 더 공감을 하시고 처음에는 방어벽을 치셨던 분들도 나중에는 이제 본인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한번 뭐 미팅을 해서 뭐 물건을 한번 뭐 시제품을 보여드리고 하면은 그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몇 퍼센트예요? 10번 하면 몇 번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나요? 사람마다 다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경력도 있고 네. 또 일반 초보분들보다는 네.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 몇 프로예요? 그래서 몇 프로? 100%는 아닌데 10명 중에 몇 명 정도? 10명 중에 8명? 야, 만나면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의? 아니, 그러니까 산다기보다는 네. 사람들이 항상 경제적 자유를 꿈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 살고 싶어 하고 누구나 즐겁게 살고 싶어 하고 그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대부분 디테일한 꿈이 다르지만 네. 좋은 집, 뭐 좋은 차, 가족들과의 여행 또는 돈 벌어서 가족들한테 뭐 용돈도 주고 그쵸. 싶고 네. 이런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전원주택을 사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다른데 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제가 그랬듯이 선입견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을 못하거나 네. 아니면 되게 힘들게 또 노동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그쵸. 많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일을 배워서 수익 창출을 하실 수 있다면 노동을 줄이고 조금 더 재밌게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시작조차 안 해버리면 어떤 일인지도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도 있어요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뭐예요? 대부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네. 그런 생각이나 네네. 뭐 안 좋은 거 먼저 생각하세요. 예전에 다단계를 우리 네. 뭐 이모가 했었는데? 했는데 뭐 망했다 뭐 했다 이런 안 좋은 생각만 네. 하시니까 네. 조금 대화가 단절되고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된 사람도 있는데 잘 된 케이스를 보지 않으시고 안 좋은 케이스를 먼저 보시니까 네. 또 안 좋은 사람도 일부거든요. 또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제 책을 읽으시고 조금이라도 인식이 바뀌시고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조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설득이 안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분들 설득이 완전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많이 보고 또 접하시면서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게 제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약간 그 여러 명의 생각을 아. 듣고 또 저희가 사업 설명회나 행사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런데 오셔가지고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또 조금씩 조금씩 바뀌시더라고요. 그 책에서 이제 SNS에서 본 한 장의 사진 이야기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게 뭐 젊은 여학생이 대중들이 향해 울면서 소리치고 있는 사진? 네, 이게 예. 저도 보면서 이분이 네. 이렇게 캡처가 된 부분을 봤는데 그날 아침에 동생이랑 싸웠대요, 신발 때문에. 근데 이제 그날 동생이 사고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내일만 미래만 생각하고 살지 말고 네. 오늘 먹고 싶은 거 먹고 오늘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글이었는데 네, 네, 네.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그냥 계속 참고 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제 첫 번째 책이 네. 세상에 지지 않을 용기예요. 네, 네, 네. 내가 그냥 조금 힘들어도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시작으로 그 책을 쓰게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뭐 완전히 직장을 그만둬라 이게 아니라 네.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본인의 꿈을 위해서 네. 생각하시고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계속 지치시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네.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친구들도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는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본인의 소중한 인생인데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잠깐 짬을 내서라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그냥 삶을 좋아하고 어떻게 나중에 살고 싶고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 작가님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계신 건가요? 네, 전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는데 네. 제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네, 네. 자유더라고요. 자유. 자유.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네. 자고 싶을 때 자고 네. 먹고 싶을 때 먹고 네.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조금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전 진짜 꿈이었거든요. 오, 네.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왜냐면 힘들죠. 직업이 있어야 되니까 불가능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아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동시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정말 제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도 있고 네네. 또 여행을 가서도 인터넷만 되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점점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일도 네. 크루즈 여행을 떠나요. 아 진짜요? 네네. 지난달에도 갔다 왔는데 네네네. 제 목표를 빨리 마치고 저에 대한 보상으로 네. 제가 이제 내일 떠나요. 그래서 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감사하고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렇게 노는데도 네. 수입이 더 늘어나요. 제가 열심히 일할 때보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되게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책 제목이 월 2000이잖아요. 네네. 이게 어쨌거나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건가요? 지금 2000 이상인가요? 최근 뭐 네. 지금 2000 이상인 거예요, 그럼? 네, 네. 그러면은 아니 이게 저희는 네. 막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아니에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럼 이제 뭐 책에 써 있는 대로 2000만 원 번다고 했을 때 어떤 하루 일과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이게 매일매일 실은 달라요. 네, 정해진 네. 게 아니니까. 그런데 네. 대부분 출근이 없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네네. 뭐 모닝 루틴을 해요.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보고 네. 또 운동도 하고 정말 1분 스트레칭 하고 그리고 나서 제 하루 일과를 적고 네. 뭐 미팅이 있으면 미팅을 가고 또 저희가 사업 설명이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럼 또 본사로 출근해서 사업 설명도 하고 오. 후속 미팅도 하고 네. 또 뭐 개인 일정도 보고 네. 그게 다예요. 이제 그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전 극과 극인 것 같거든요. 네네.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완전히 프리랜서의 맞아요. 시대로 뛰어드신 거잖아요. 그렇게 삶을 좀 바꾸셨는데 그 인생을 바꾸려면 이제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 네, 맞아요. 어떤 걸 바꿔야 되나요? 이것도 제가 옛날에 책에서 본 내용인데 네. 인생을 바꾸려면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된대요. 사는 곳,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 네네. 그리고 내가 읽고 있는 책. 근데 이것도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네. 너무 막연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곳을 바꿔요. 그쵸, 그쵸. 근데 정말로 이게 큰 마음을 먹고 사는 곳을
바꿨더니 진짜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저도 계속 이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네. 하다가 네. 이제 지방에 살다가 네.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네. 만나는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저한테 주어지는 기회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이 자리에 있고 네네. 1년 안에 책도 3권을 쓰고 그렇게 지금 또 더 잘 되기 위해서 네. 작가님도 만나고 네네. 또 많은 이런 기회들이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그 이제 사는 곳을 바꾸니까 두 가지를 얻게 되셨다고 책에서 써주셨는데 뭐가 대체 얻어진 건가요? 네. 일단은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떡하지? 아는 누구를 만나야 네. 되는데 그리고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술을 먹는 모임을 나가볼까? 아니면 운동하는 모임을 나가볼까? 아니면은 뭐 독서 모임을 나가볼까 뭐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이제 분당에 있는 그 책 쓰기 모임을 나가게 된 거예요. 네네. 그냥 물어봤어요. SNS로 인연이 된 그 권마담님이 네네. 제 SNS 친구였는데 네. 그냥 지금 작가가 될 생각은 없었고 막연한 네, 그냥 한번 물어본 거죠. 작가가 나중에 될 건데 뭐 무슨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센터로 한번 놀러 와라 라고 하셔서 근데 마침 너무 가까운 거예요. 네. 분당이랑. 그래서 10분 거리. 그럼 네. 제가 한번 갈게요 하고 갔는데 책이 진짜 이렇게 촥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책쓰기 양성협회라는 네. 곳을 가서 제가 또 보니까 작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상담을 하면서 빠르게 작가가 됐고 한 권을 쓰다 보니까 네.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네. 세 권의 책을 1년에 쓰고 또 책을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도 네. 또 유튜브로 또 책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니까 네. 제가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쵸. 했겠잖아요. 근데 그쵸. 동기부여를 해주고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고 네. 이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 제가 또 책을 쓰고 이렇게 위치가 바뀌니까 네. 모든 게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위치를 바꾸니까 네. 수익이 제가 직장 다닐 때보다 10배가 넘는 수익이 되더라고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막연하고 그쵸, 막연하죠. 너니까 하지라는 네. 그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해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놓으시고 물어보시고 도전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지 경제적인 파이프라인이 네. 요즘 하나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업이 있으신 분들도 여러 가지 루트로 그 파이프라인을 열어놓으셔야지 월급을 500만 원을 받지 마시고 50, 10개를 받으면 500이잖아요. 네네. 그걸 조금 조금씩 만들어 놓으시면 네. 어느 순간에는 지출보다 수입이 늘어나면 경제적 자유가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도 하시고 또 행동도 하시고. 이제 그 책에 이제 두 개의 떡 반찬통 실험이 있는데 네. 이거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제가 호기심이. 네, 네. 이거 어떤 네. 실험이었죠 이게? 호기심이 많아요. 네, 근데 네. 이렇게 말해도 에너지가 있다는 그쵸. 걸 본 거예요. 제가 네. 책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작가님한테 네. 나쁜 말이지만 네. 얘 멍청아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남자 중에 작가님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네.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쵸. 이게 그래서 에너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종이에 붙여놨던 기억이 나가지고 네. 그때 마침 떡을 먹다 남은 게 있어서 양쪽 통에 넣어놔서 정말 네. 그냥 기대도 안 하고 네. 뭐 사랑해 하나는 붙여놓고 네. 하나는 뭐 짜증나 이렇게 붙여놨어요. 네. 근데 잊어먹고 있었어요. 네. 근데 며칠 뒤에 보니까 진짜 하얀색 곰팡이 까만색 곰팡이가 피어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네, 진짜로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걸 믿게 됐어요. 제가 에너지를. 야. 그래서 이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해요. 억지로. 이게 유사 실험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뭐 콩나물 뭐 했는데 그리고 물도 예, 예. 화분에다가 이렇게 물을 똑같이 줘도 그쵸, 예. 화분이 다르게 자라고. 진짜 해보셨다니까 뭐 일단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뭔가. 아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면서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뭔가 알게 된 점, 느낀 점, 뭐 혹시 이런 거 있으신가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부자가 네.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네.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만 하시고 안 되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잘 될 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안 되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서 네. 그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깝고 처음에는 이런 분들을 설득하려고 엄청 많이 애를 썼어요. 그쵸.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그쵸. 누군가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엄청 어려운 일이죠. 네, 어려워서 네. 그거 그래서 제가 처음엔 도전을 하다가 이제는 부정적인 사람을 조금 몰래 피해요. 네, 긍정적인 사람들만 네. 만나려고 하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저도 에너지를 더 투자했을 때 네.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와. 그 이제 작가님은 이제 수익이 5년 만에 5년 정도 걸려서 10배 이상으로 증가한 거잖아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자가 되는 그 빠른 방법은 네. 전 부자를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아마 주변에 네. 내 주변에 누가 가장 부자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보통 제 친구들은 네. 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야 네가 제일 부자면 어떻게 너 부자 되겠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좀 바꾸셔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을 좀 차단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 분들이 보면 차단을 못해서 늘 끌려다녀요. 끌려다니고 본인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뺏겨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시간에 차라리 뭐 요즘엔 좋은 유튜브도 너무 많잖아요. 많죠. 네, 많죠. 작가님 유튜브도 너무 네. 좋고 이런 좋은 거를 자꾸 들으시고 네. 또 내가 관심 분야, 내 개발하기 위해서 돈 네. 공부도 하시고 또 저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 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절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꿈꾸는 삶을 계속 생각하시고 네.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부자가 되는 거지 저는 우연하게 이렇게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자들을 만나보고 네. 또 부자가 쓴 책을 많이 읽고 하면서 얻은 거는 정말 부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부자 없고요. 네. 게으른 부자 없어요. 그쵸. 네, 그리고 돈을 싫어하는 부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자의 공통점을 잘 파악하시고 네. 그냥 아주 사소한 것부터 따라하시면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작가님 원래부터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였나요?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였는데 네네. 약간 이제 현실에 찌들면서 네. 저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고 네. 만나는 사람들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저도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에너지는 네. 긍정적인 에너지보다 70배가 강력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 있으면서 저도 자꾸 부정이 옮으니까 제가 이거를 차단한 거죠. 부정적인 에너지를.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만 받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작가님은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사고의 네. 전환을 되게 많이 연습했거든요. 이게 진짜 한 10년이 됐어요. 네, 상황을 네. 바꿀 수가 없으니까 너무 네. 힘들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생각을 네. 되게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요. 예를 들면 네. 고개를 흔든다거나 아니면 네. 몸을 움직여서 일어선다거나 네. 네. 유튜브에서 신나는 노래를 듣는다거나 기분 전환을 위해서 빨리빨리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시켜 먹기도 네.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연습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끝도 없이 펼쳐지면서 그쵸. 굉장히 우울해지고 안 좋은 에너지가 나한테 또 와요. 그래서 그쵸. 약간 딱 차단을 하시거나 끊어내시거나 뭔가 나만의 방법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책 그 나는 건물 없이 월 2천만 원을 번다.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네. 인생을 조금 잘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네. 그 다음에 나도 진짜 조금 네. 재밌게 살고 싶은데 방법을 네.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돈 때문에 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은 그쵸, 많죠. 오픈이 안 돼서 그렇지 그쵸, 네.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네. 돈 때문에 걱정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에게 네.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선입견이 없이 네, 네. 바라봐 주시고 정말 이렇게 말대로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환자가 없으면 네. 의사 선생님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건이 없으면 변호사 네.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대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런 불편한 선입견이 없으면 제가 할 일이 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식을 바꾸는 조금이라도 네. 저를 통해서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옆에서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네. 또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